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올해 그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. 국세청은 오늘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청 대상은 390만 가구, 금액은 4조 2,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. 이 가운데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115만 가구, 금액은 1조 1,8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요.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올랐고요.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영향입니다.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고요.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서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